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도깨비네 약간 늦은 아침을 지금 먹고 있는데 8시가 넘었는데 오늘 어찌하다 보니까 아침을 늦게 먹습니다. 이거는 어제 도깨비가 퇴근 무렵에 어느 구독자님께서 쿠폰을 주셔가지고, 부산 쪽에 사시는 구독자님인데 쿠폰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무슨, 뭐, 교촌치킨인가 뭔가, 그걸 어디 사왔다가, 아침에 이제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같이 먹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레인지 데웠어요. 아침 한 그릇 먹으면서도 같이 이렇게 먹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늘이 캄캄한데, 여러분들 건강 유지 잘 하시고, 자, 여러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쿠폰 보내주신 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됐다고. 먹자. 아유, 무서워. 편도선 입고, 너 편도선 가끔 붙지? 저요? 근데 저 작년부터 감기를 걸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 예. 너나 내나 체력이 약해진 거야. 나도 그전에는 감기를 우습게 알았는데 요새는 감기가 가끔 오더라고. 가끔 오는 게 아니라 뭐 거의 달고 살아. 제이 차에 감기였으면 나았는데 감기가 아니어가지고. 좀 맛있다. 어머니도 혼자 먹는 거뭐 있을라. 어머니 빨리 오시오. 어머니 날개 잡숴야지. 날개 날줘. 몇 발이나? 이제 날개 뭐 해놔 줘. 날개라는 게 따로 없어. 날개 개념이 없어. 아 이거다. 몇나? 날개 먹고 조금만 더 빨리 와 어머니. 날개 먹고 나한테 이제. 날개 먹고 나한테 이제. 된장 간간한 게 맛있다. 이것도 긴 이게 다 할머니. 뼈도 있다 저. 이것도 소스 같은데? 이거는 근데 아빠는 저는 안 먹지 않나요? 안 먹는 거예요? 네. 이것도 뭐예요? 손 닦는 거. 먹어보자. 일단 먹자고 먹는 거. 보통 이 맛있다, 야. 이거 먹다가 딴거 먹으면 좀 그래요. 된장이 건강하게 맛있네. 진짜 괜찮지? 맛있네요. 진짜 작아서 말려면 안 돼. 조금만 말려. 아, 물. 그 날개 두 개다 엄마 줬다. 엄마 줬다. 안 먹어. 아직 아파도 잘 됐다. 반찬 이거나? 간간한 게 맛있네. 이건 감자야, 뭐 감자. 이거.
안 생기네, 먹어. 맛있네. 괜찮네. 한자도 고생했구나. 맛이 없다. 아유. 이거 준다, 이거. 누가 어머니 주라고 이거 보내온 거야. 어머니 자꾸 맛있게 먹으라고. 야, 괜찮네. 누나, 에? 아베가 저 난리 하는 뒤에는 트럼프가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 넌 어디 있냐? 맞아, 뭐. 맞네. 그래, 그래. 맞아. 이 신분이란 참 무서운 거야. 아, 그럼. 맞아. 이리는 아버지 미역국을 줄 거야. 소고기를 넣고. 자, 여기 가면 줄어. 콜라, 콜라. 아. 어제는 받으러 좀 일찍 가셨나 보네. 어제 11시 넘으면 숨을 안 받더라고. 아. 근데 내가 볼 때 닭집은 12시까지 해야 돼. 그렇잖아. 새벽까지 하는 닭집. 그래. 미만을. 그러니까. 누가 내려부터 난 논다. 맞지? 맛있다. 맛있다. 조금 좀 바뀌어야 돼. 말도 안 돼.
영역범이 아니라 공부를 해도 큰 시장을 주거나 받지 않는 만큼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수영이라는 기준 하나로 10년째 수영자의 근육 체분을 규정하고 있어 세밀한 분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년 6월로 해서 중한 범죄자를 좀 배제한다는 것은 기본 취지는 맞는데 분류라는 것은 입법 작업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범죄 종류를 좀 구별한다는 점에서 기본 심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가운데 이때는 2주 앞으로 수사를 받아 검찰에 넘겨졌던 승리도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사회 공무영업 통입 등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대한뉴스 TV 정민입니다. 다른 데는 이 소스가 못 본 것 같은데 여기만 있는 건가? 이렇게 따로 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 별로 없어요. 홍콩도 난리 때 난리야. 아이 배불러. 너는 총 때문에 큰일이야.
어제 잡동은 잘 돼? 의자요? 응. 아니, 더 이상 안 내려가요. 그래, 내려갔다가 안 올라온 거야? 저는 앉아있으면 계속 기운차 내려가요. 안 올라오고? 네, 얼마나 그 제 책상에 의자가 좀, 아니 높이가 좀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쓰고 있던 게 이렇게 되니까 손목이 아주 그렇지. 너는 나는 기술 또 하나 배운 거야. 그 사람 해봐야 되겠냐? 그렇죠. 아, 배부르다. 계속 못 먹어. 화장지 좀 빌게요. 다 먹었어? 네. 아, 나한테 완벽 못 먹었는데. 이게 쓰고 몇 번 하고 있어, 여기. 190 번 하고 있어. 아이고, 많이 먹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평범한 도깨비네 그 식사, 원래 그 먹던 그대로 뭐 꾸미거나 미화하거나 이런 것 없이 원래 먹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시기에는 비위생적이다. 뭐 또 이런 그 말씀도 있는데 도깨비는 원래 이렇게 먹어도 별다른 탈이 없었어요. 손발을 깨끗이 씻고 식기도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되면은 별다른 뭐 너무 건강을 또 도외시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건강에 매달리는 건강 염려증 이것도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그 우리 저쪽 부산 쪽에 사시는 모 구독자님께서 어머니 이렇게 맛있게 드시라고 그 통닭 기억 통닭 쿠폰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어머니 맛있게 이렇게 드시는 모습을 한번 영상에 담아 어머니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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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 맛있어 없어? 자, 저희 모친께 이 맛있는 걸 선물해 주신 우리 부산에 살고 계시는 아니,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닭 날개 다 잡쌌어? 많이 잡사. 고기 맛있네. 내 설거지 내가 좀 이따 할게, 어머니. 알지?